안녕하세요. 레드트랙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방법으로 두께감과 입체감이 있는 드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. 먼저 억스트랙을 만들고 시작합니다. 그런 다음에 억스트랙에 먼저 첫 번째로 테이프 플러그인을 적용합니다. 영상에서는 UAD 스튜더 A800을 이용했지만 다른 회사의 테이프 플러그인도 가능합니다. 적용 방법은요, 들으면서 여기 보이시는 VU 미터가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인풋을 올리고 레벨이 좀 커졌으니까 아웃풋으로 줄여서 매칭하시면 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리고 참고로 이 플러그인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테이프들이 있는데 테이프에 따라서 사운드가 다릅니다.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전 여기서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서 얘로 진행하겠습니다. 자,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끈 거부터. 자, 그런 다음에 테이프 플러그인 뒤에 에비로드 RS135 얘를 불러옵니다. 참고로 이게 없다 그러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펄텍 EQ에서 여기 8kHz를 부스트하시면은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. 여기서는 이걸로 진행할게요. 자, 적용해 보겠습니다. 자,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끈 거부터.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SSL G-Comp를 적용합니다. 설정 방법은 어택 타임은 1 또는 3으로 하고 릴리스 타임은 0.1 그리고 레이시오는 2 또는 4로 적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스레시홀드를 쭉 내려서 컴프레션 되게 할 건데 여기 보이시는 리덕션이 8에서 12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끈 거부터. 자, 여기까지 프로세싱 한 거를 하나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. 다 끈 거부터.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프로세싱이 끝났으면은 다시 억스트랙의 볼륨을 완전히 내리고 조금씩 올려서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네, 전 이쯤이 좋은 것 같은데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끈 거부터. 네, 오늘은요, 새로운 방식으로 드럼 프로세싱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.